제주 최고층 건물이 될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대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게 불을 보듯 뻔하고 카지노 신규 허가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69m, 38층짜리 건물 두 동인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 리조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83년 이 부지에 일반 호텔 착공 신고가 이뤄진 지 33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 겁니다. 2019년 7월 완공되면 중국 녹지그룹은 850객실 규모의 호텔 레지던스를 맡아 분양할 계획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관광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몰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호텔 준공이 되면 2,200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관광진흥기금도 가장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내는 1등 향토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통 문제. 공사 기간은 물론 대규모 숙박 시설과 쇼핑 시설 등이 들어서면 말 그대로 교통 지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 드림타워 하나가 갖는 상징적인 힘 때문에 그 모든 그 인프라들이 그 노형 로터리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노형 로터리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나는 제주도의 교통 문제는 유언하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건축 공사와 신규 카지노 인허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사업자가 신규 카지노 허가를 원하고 있어서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